자, 이제 이슈엔 소문 다뤄보겠습니다.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목요일 시작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꼭 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속보 뜨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아, 좀 전에 이제 제가 네. 속보는 읽어드렸습니다. 미국 의사당의 소개령, 그러니까 네. 대피하라는 얘기죠. 이 인력을 빼라는 얘기인데, 항공기 위협 예방 차원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뭐 이런 데에서 위협적인 항공기가 그쪽으로 다가가니까 그걸 네.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은 즉시 대피를 좀 명령했고 큰 적이나 아니겠죠? 봐야 되겠지만 봐야 되죠. 뭐. 별일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별일 없는 걸로. 감히 미국의 본토를 건든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이제 9.11 테러. 네. 2001년도에 9.11 네. 테러 이제 그때 무역센터 쌍둥이 네네. 빌딩에. 쌍둥이 빌딩.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군대에서 봤거든요. 아, 군대. 전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뭐 하여튼 황당한 일이었죠. 네. 물론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런 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정말 막 그 주가가 막 곤두박질을 치지만 네네. 회복도 빠르다는 거. 네. 네 그런 것... 그때 당시에 그 오사마 빈라덴인가요? 네. 빈라덴이 푸세 투자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뭐, 그런 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거는 저거고 추가 네. 보도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 준비된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태근 팀장이 보는 이슈는 네, 삼성전기 애플 차세대 기판을 만든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 네. 포인트는 이제 뉴욕 본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과 네, 네. 테슬라 연계된 이슈들이 네. 조금 많이 부각이 되겠죠. 네, 아마 줄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강세를 것들이. 보이고 네.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뭐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애플과 테슬라가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서로 계속해서 주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기 애플 이슈는 그 놀라운 부분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M2용 FCBJ 개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M1 같은 경우는 이미 M1에 이미 예전에 삼성전기가 FCBGA를 탑재했었거든요. 네. 2020년 11월 달에 이미 M1에 대해서 탑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업 연장 성산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지금 어쨌든 애플 쪽은 LG 이노텍이 꽉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속에서 삼성전기가 애플 쪽으로 얼마만큼 또 이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 가느냐. 그 예전에 소문 들어서 통해가지고 LG 이노텍 말씀드리면서 3월 9일쯤을 한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산 BJ, 그러니까 애플카에다가 한국산 BJ를 탑재를 하는데 그게 어쨌든 시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삼성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보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애플과의 어떤 연관성 상당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면은 물론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기아 같은 종목들이 애플 기대감을 해서 주가 급등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이런 애플 이슈로 해서 LG 이노텍 같은 그런 급등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이 애플과 연결거리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 매출의 어떤 영향력이 앞으로 커지는지 여부가 저는 관건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 좋게 얘기하신 분도 많고 저도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주가는 안 가요. 그럼 주가가 안 가게 되면 원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MLCC가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에서요? 예예. 그 삼성전기가 우리 얘기할 때 보면은 예전에 2017년도부터 이 삼성전기 얘기할 때는 MLCC들을 빠뜨리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MLCC를 포함한 컴포넌트 부분의 매출이 이 삼성전기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론 그 FCBGA는 어떤 신성장 동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MLCC라는 사업 부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게 되면 2021년 1월 26일 날 22만 3천 원의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또 연간 기준 영업이익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였고 2021년도 같은 1조 4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땐 4천억대, 안 좋게 나올 땐 3천억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4천억대의 정체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실적이라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개선폭이 확대되는 걸 시장에서 좋아하지 이게 꾸준하게 발생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 어떤 발목을 잡는 요인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더라도 박스권 뭐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럼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 FCPJ 개발 유력한 부분은 분명히 호재가 맞지만 이 부분을 포함한 이 패키지 사업 부분이 MLCC만큼의 어떤 매출 비중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아마 주가에 미친 영향은 좀 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 결론이라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그게 어떤 확 공격 뭐 삼성전기에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이런 건 없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또 준비된 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넷플릭스 샤크라고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한국 콘텐츠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어제 넷플릭스 급락하는 거 보고 해외 거래는 안 하지만 만약 한다 그러면은 좀 사봐도 될 것 같은데 주식을 망하겠어요 저게 뭐.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200만 명 감소한 것 때문에 기존에 가입되는 2억 2천만 명의 가입자는 섭섭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대치가 높았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어닝 쇼크라는 게 뭐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창궐할 때 저는 OTT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엔데믹의 형태를 띠니까. 그리고 코로나 관련 수혜라고 했던 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더 낮아지면은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넷플릭스가 과거에 이게 무선 사업자들이 겪었던 딜레마를 똑같이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선 사업자. 무선 사업자. 그러니까 예전에 잘 아시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은 거의 뭐 대부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간 초기 시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진짜 블루오션이었거든요. 뭐 가입자 뭐 모인 대로 가입자 모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구라는 건 제한이 돼 있고 가입자였던 모집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성장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초기에 상당히 가입자를 많이 모으게 되면서 주가 급등했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더 이상 가입자를 모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영업이익력 이 부분은 장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마 앞으로 이런 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T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또 장착하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장착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통신업체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 KT 같은 기업들, 그 SKT 같은 기업들, KT 같은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이번에 월드 IT 쇼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AI 비서, AI 서비스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라든지 뭐 K뱅크, BC카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할까요? 서대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영업이 그러니까 이 확실한 단골들, 이 확실한 단골들에 대한 기반이 된 꾸준한 영업이익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성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된 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KT 같은 기업들도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AI 비서라는 사업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뭐 클라우드 그 K뱅크라든지 BC카드 왜 할까요? 그니까 지금 정체된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이 성숙기에 진입했다라는 거 아마 이게 좀 발목 잡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국내 콘텐츠의 영향은 어떨까?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한적이라 봐야 되겠죠. 제한적이고 오히려 저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저가면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서대 우스갯소리 들었지만은 기존에 가입되는 2억 2천만 명의 가입자 얼마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봐줄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콘텐츠를 계속 봐줄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영향력이 없다라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이 한국 드라마의 이런 것들이. 뭐 얘기들 많이 들려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울음을 자아낸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하고 그럼 오늘 또 정태현 팀장이 따로 이제 준비한 기업이 있잖아요. 소문은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 또 눈에 들어오던가요? 아마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 MCNEX 좀 말씀드리고 MCNEX 반응을 보니까 이미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나온 건 없는데 어제 좀 들은 게 있어요. 일단은 정태현 팀장 얘기 들어보고. 네, 저는 일단 현대차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전장 쪽으로. 네, 그래서 현대차가 2020 올해 말경에 4분기에 그 레벨3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G90 풀체인지 이제 4분기에 장착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
인터넷 상태 좀 기대가 된다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양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이 업데이트를 하냐면은 센서 퓨전 그리고 통합 제어기 성능. 지금 알게 모르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기능에 이 통합 제어기 오류 같은 게 예상외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앞으로는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서 퓨전이 통합 제어기 쪽으로 좀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센서 퓨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인들을 인지를 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자율주행 기술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관여하는 이 범위는 너무나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외부에 있던 모든 요인들을 다 감지하고 인식을 해서 이 상황들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또 얼마만큼 통합 제어를 잘하냐 이게 관건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현대차가 상당히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원격 발렛 기능 이게 뭐 완성차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어쨌든 그 센서 퓨전을 포함한 이 기술이 그 DCU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동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자동차 내부 안에 ECU라 그래갖고 제어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전기 신호 간의 어떤 충돌에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에 AP처럼 한 곳에서 통합 제어하는 방식이 DC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 컨트롤 유닛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찌 보면은 그 자율주행 AI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애플이 현재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이 DCU로 완성하려고 하는 게 현대차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DCU 쪽으로 일단은 그 현대차 계속 강화를 해 나갈 건데 그런 강화를 해 나가는 구간 속에서 이 DCU 같은 게 세 가지 부분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인포테인먼트, 모터 제어, 센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센서 부분에 주목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센서는 그 외부의 어떤 영향 요인들의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요인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뭐 레이다,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카메라 부분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MCNEX라는 기업이 좀 보이더라고요. 안전빵, 아니 안전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지금 MCNEX가 현대차 1차 납품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는데 네. 지금 어차피 그 MCNEX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의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쪽으로도 그 아다스에 적용되는 카메라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레벨 3였던 진화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MCNEX가 이 현대차의 관계는 상당히 끈끈해지지 않을까. 지금 유상증자 죄송합니다. 그 유상증자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4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어떤 레벨 3 진행 과정과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MCNEX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MCNEX 외에도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자화전자인지 파트너인지 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차가 진행하고 있는 그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OTA 업데이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인데 이걸 완성하려고 하면 레벨 3가 진행이 되고 레벨 3를 통해서 이 데이터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데이터 확보가 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처럼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OTA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테슬라 이후에 처음으로 이 기술 적용한 기업이 현대차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현대차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기술 진보를 위해서 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MCNEX가 네. 원래 본사가 구로디지털이 있었는데 네. 성도의 신공장 신사옥으로 이전을 네. 했어요. 올해 3월에 입주를 완료를 했는데 네. 그걸 450억에 떴거든요. 900억이 됐대요. 두 배 땄다고. 자꾸 부동산 그리고, 쪽으로. 아니 뭐 그거는 자산재 평가를 할 건 아니지만 네네. 하여튼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화전자가 애플향으로 좀 전향되면서 네. 그 OIS가 일부 이쪽으로 MCNEX로 많이 넘어왔다. 요거 이게 이제 지금 정태현 팀장이 하신 거 이외에 제가 좀 덧붙여 드리면은 네.
사실 이거 내일 너튜브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오늘 MC는 사셨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OTA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엔 소문까지 알아봤고요. 목요일은 또 알짜로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